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태우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임정수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 토요일 집회는 잘 이렇게 방송하셨나요? 아, 우리, 예, 임정수 사장님 이거 하신. 아, 예, 봤습니다. 예, 예, 예. 저 나가가지고 사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내려 밑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 앞에 계신 분들만 보셔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딱 올라갔는데 어우 너무 사람이 너무 40만 많은 앞에, 거예요. 40만 앞에 40만이. 네, 네. 와. 그래서 저 그렇게 사람 많은데서 처음 얘기해봤거든요. 그 원래 지금 긴장 원래 진짜 잘 안 하는데 네. 갑자기 숨이 턱 막혀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서 아. 처음에는 엄청 처음에 버벅거려. 아. 남태우 배우님도 네. 영화 그거 찍으셨을 때 40만 기록하고 그런 적 있으시지 않았나요? 뭐 기록이 했죠. 뭐 아, 120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120만 앞에서 연기를 하신 거네요. 아니죠. 이제 뭐 어차피 뭐 스크린에서 보시니까 한 100명 정도? 스텝 한 50명 뭐 이렇게 그런 건데 사실 글쎄요. 예전에 뭐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네. 뭐 2016년에 했던 기억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해보면 네. 그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더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개그맨들도 그렇죠. 지인들 한 10명 앞에 놓고 웃기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대중의 어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몇만 명이 돼버리면 그냥 손짓만 이렇게 잠깐 해줘도 많이 웃어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숫자가 더 많으면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장님 처음에 제가 보니까 네. 약간 긴장한 건 확실해요. 어... 약간 그 용산소방서장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러 이유로 여러 이유로 사실 그거를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외웠는데 그러니까 네. 혹시 실수할까봐 이걸 갖고 갔거든요 핸드폰에. 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많이 계신 모습에 긴장도 됐지만 이게 네. 되게 뭉클한 거예요. 오,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약간 뭉클하면서 이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이 갑자기 막 안 나서 막 보면서 하고도 했었어요. 누구 생각났어요? 그때 머리가 하얘졌을 때. 아 머리 하얘질 그냥 아무 생각 안 나. 아무 생각 안 나. 네. 아. 외우면 사실 더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아. 그냥 생각. 맥락만. 그렇죠. 키워드만 네. 한 다섯 개 들고 가면 평소 말 실력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남태우 배우님도 이 저희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 나오셔서 네. 더 이렇게 네. 유명해지시고 그러면은 아마 촛불 거기서 부를 겁니다. 아, 그럼 나가셔서 한번. 촛불. 임시훈 소장님도 여기서 유명해지셔갖고 이 연단. 촛불 연단에 대한 뭐 특별한 소원이나 뭐 욕망은 없고요. 네. 예. 근데 뭐 코멘터리 효과도 현재까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네. 예. 우리 김봉순 아.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예. 뉴스 코멘터리가 남태우 배우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는가 아. 조사하면 미미하다. 저희들이 아마 그 오늘 저희들이 그 스태프들 같이 워크샵 가거든요. 네. 프로그램 개편이기 때문에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태우 의원님에 대해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요일 변경 정도 되지 않을까. 나가 정도가 될까요? 타지마! 아, 타지마 될 수 있죠. 그럼 제가 잘못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악의적인 편성을 했느냐. 네. 슬리퍼 신고 와서 바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입각해서 네. 조회수라든가 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을 할 건데요. 네. 과학적인 데이터 운운하는 분들이 가장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 맞아요. 네, 오늘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해 봤는데 그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예,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뭐 비밀 폭로상, 제2의 장준하상, 초상권 셀프 호상, 여론 조작상, 문어발상, 올고준 슬리퍼상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첫 번째 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요? 진짜 얼굴 왜 저런데요? 누구예요? 남대원님도 누굽니까? 우선. 아 이제 사진을 정말 잘 픽업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맞게. 아. 사진상으로는 괜히 꾀돌이처럼 예. 나오네요. 아, 네, 누구예요? 제 사진에 조금 그렇게 안 나왔는데 장재원입니다. 아. 장재원 의원인데 여론 네. 조작상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여론 조작상? 네. 그 장재원 의원이 23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게 네. 이른바 이제 꼼수 여론조사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네.
이제 이게 이 여론조사가 우리가 많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론조사도 많이 이것저것 나온 거 있지만 정당 여론조사 말고 그냥 그 기타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라던가 아니면은 바이든이 날리면을 들리십니까? 뭐 등등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런 현안 관련 것도 선거 여론조사로 이제 편입을 해서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 같은 게 아무 좀 이렇게 제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이나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어떠한 업체도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규제를 받게 되다 보면은 몇 가지 규제 안에서 그 해당 업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뭐야 또 아무래도 참. 이러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지금 너무 국정이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 낮으니까 그 여러 가지 현안 대해서 아까도 뭐 예를 들면은 순방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없다? 없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가 보기 싫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이 자처해서 이거 발의를 했습니다. 아.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론을 수용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 어떻게든지 여론을 조작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만 되게 반영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MBC를 위시로 해서 언론에 대한 대단히 불편한 정권의 심기를 반영해서 윤핵관 장재원 사실 우리 계속 의원인 줄도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아. 예, 그냥 좀 의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최근에 없었는데 네. 나 놀고 있지 않다 아, 나 이 정권의 공격수다 나 손흥민이야 뭐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발의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각 인물로 보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검열 하게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고 적혀있지 않아도 민심을 반영한 요소가 많은데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하는 자체가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치 행위로 본다 뭐 선거 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넣습니다 뭐 1년 이상 계속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는 곳이 아니면은 취소해라. 뭐 이런 아주 그 잡다한 것들을 넣어서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인 결과는 뭐 보도 제한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 미만 이게 참 웃긴 게요. 이게... 선거를 보통은 여론조사를 돌리면. 네.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ARS는 조금 더 높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면접조사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죠. 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이런 여론조사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갤럽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것도 경력이 늦으시지 그러세요? 그러기엔 다른 경력도 많았어. 아, 그래. 아니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열을 수 있죠. 여론조사 전문가. 네. 아니 알바로 이제 계속 알바죠. 리스트가 쭉 아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알바를 빼고요. 네. 전문가를 넣으세요. 네, 누구 허위 경력 많이 했잖아요. 네. 허위 경력 있으니까. 네. 네. 그래갖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아니, 그런 경력을 많이 쌓아야 그런 스펙을 많이 쌓아야 높은 자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너무 솔직하게 경력을 다 넣었어요. 그 알바를 빼시고요. 네. 그런 걸 다 뺐었습니다. 알바이트는. 그래서 그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표본이 있는데 그 응답 정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 뭐 그 어디 업체입니다. 뭐 여론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응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운이 좋게 어디서는 응답률 쭉쭉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그때는 2차 검수를 합니다. 그 매니저가 와서 진짜로 실제로 전화 받은 게 맞는지 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빨리 응답을 그치. 했지? 뭐 이런 알바 의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응답률이 매우 낮다. 근데 이 5% 미만인 경우는 이게 표본이라고 해서 대충 표본을 만들어서 이제 오차율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론조사가 얼마나 이제 공표가 될 수 있겠어? 이런 거 규제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냥 꼼수죠, 꼼수. 아. 네. 어제 이 사람은 저기 뭐야? 근데 이게 참 이게 김기현, 조경태, 정의용, 유상범이 이 사람들이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의도가 있다. 당권 주자로 뽑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윤심이 어디로 가냐, 윤심의 좀 마음을 얻기 위한 어제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 반대편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장재원이 이제 센터에 있으니까 이 윤심의 바로미터다. 이 줄에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리고 5% 얘기하는 게 또 5%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인 저도 보면은 5%라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장의 몇 프로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한 부분이 있고 네. 굳이 여기 내용을 둔다면 본인이 네. 좀 더 정교하게 했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자신의 직계 혈족이 뭐 법적 처벌을 받았다든가 문제가 된다든가 장재원처럼 아들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아. 이런 거 해야 공정하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자기는 마음껏 해도 되고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홍정우 의원 뭐 따님처럼 마약이라든가 뭐 이쪽 아들처럼 뭐 그리고 두 분이 궁합이 잘 맞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노엘 이런 분들은 음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치 선전사 괴벨스가 네. 얘가 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70여 년 전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본땄기 때문에 21세기판 괴벨스적 발상이 아니냐. 근데 괴벨스에 비해서도 연구조사 결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믿지 못하겠던 거죠. 괴벨스의 치유가 네.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렇죠. 괴벨스는 예, 뭐 장애도 있었고 굉장히 네, 나약한 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마냥 그냥 수치만 딱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사실상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실이나 그 여당 같은 경우도 민심에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반성을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여론을 조작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참 자꾸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계속 더 민심과 지지도가 안 좋아지지 않나. 예. 자, 첫 번째 상 이 정도 하고요. 네. 두 번째 상으로 들어갈까요? 네. 후보자 상이 많은 두 번째 상.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요? 요즘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네. 네. 그분도 진짜 얼굴이. 어제도 막 나와서 막 엄포 놓던데, 니들 네. 그럼 벗가온치기 하겠다, 막 말이지. 네. 자, 불란데 부채질상을 드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이죠.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네. 네, 들어갔죠. 예, 예고대로 이제 파업 예고대로 한 겁니다. 예고대로 네. 하겠다고 했는데 협상은 커녕 이제 임금 인상이 목적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기적 행동?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불법 행위 엄단하겠다. 이거 맨날 하는 일이에요. 해만 말이잖아요. 원희룡 장관님 네. 한번 네. 그 트럭 한번 몰아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저희가 이 안전운임제가 이제 핵심 내용인 네.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게 큰 차 보면 좀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무섭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과로, 과속, 과적 운전이 사실 그 이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이 되는 일들인데 네. 이게 사실상 무슨 이 화물 운전자들의 뭔가 권리를 막 높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최저임금처럼 이러한 운송 비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게 보장이 안 된다면 사실 그 화물 노동자들은 이런 과적을 하고 빨리 가고 이렇게 노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어느 정도 이거를 이른바 뽑아 먹을 수 있잖아요. 생활비라도 남겨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면 계속 지속해서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험의 노출은 결국은 같이 운전하는 그 다른 일반 화물 운전자 이외의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인 거죠. 사고가 나면 네. 결국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네.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 그 파업할 때 하신 12시간 일을 해서 13시간 13시간입니까? 네, 네. 뭐 5-6시간까지도 하죠. 그래갖고 가져가는 거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이쪽 노조를 제가 좀 알거든요. 제가 친한 후배들도 여기 위원장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트럭은 안 무섭고요. 네, 제가 몰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한 30여 년 이제 장롱 면허 상태로 예. 저는 이제 높은 자리 갈 생각 없습니다만 경력 관리 잘 돼 있습니다. 네. 그 학력이나 우리 김건희 여사처럼 문제 될까봐 그 학위를 받지 않고 수료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운전 면허도 한 30년 있지만 차를 몰지 않습니다. 네. 음주 보행만 합니다. 아, 이래서 이제 저는 경력 관리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면 사업주로 되어 있지만 네. 일종의 이제 특수고용직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형태는 직접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근로 형태로 보면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2020년에 임금 안전운임제 일종의 이제 그 제조업에 보면 최저임금 같은 것을 막 가이드라인 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17시간 일해서 한 3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8시간 하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위험에 항상 노출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만들어주자 해서 3년 일몰제를 했는데 일몰이 되니까 네. 이제 그만하자. 내지는 그나마 양보하니 여당하니
뭐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그것도 업종 두 개만. 예, 업종 두 개만 핀셋으로. 그렇게 하니까 노조에서는 이건 최저임금에 해당하니까 좀 항구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자. 이게 파업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대상도 넓혀서 네. 대부분. 그렇죠. 좀 더 넓히자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이기적 행동이다 하면서 실제적인 아주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또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군사정권에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 과속, 뭐, 과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삼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비용 부담보다는 네.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그렇죠.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들 대단히 위험해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래요. 16시간씩 졸고 하는데, 과적하고 빨리 과속하는데, 사고 안 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우리 전체 생산성 향상에도 훨씬 네.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 계산을 네. 국토부 장관이 거꾸로 하고 있다. 네. 협상을 안 했다고 노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원희룡 장관 협상을 했다. 또 그러더라고요. 네, 본인은 이제 회의가 35번 있었고, 단독 회의만으로도 14번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회의만 연다고 이게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 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운송료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가 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 발생이 또 많아지고 최근에는 경유가 또 많이 비싸졌잖아요. 예전에는 네. 경유가 더 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가는 비용은 더 많고 이런 운임은 적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위험이 당연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이런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1위가 졸음. 2위가 이제 주시태만, 3위가 과속인데 이 모든 게 사실상 과로 과적 그럼 이런 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 운임제가 네. 실제로 그러니까 도입이 되고 나서는 이런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가 좀 줄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모두를 위한 거죠. 이 그렇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법과 원칙, 뭐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 때 나타난 현상인데 법무부 장관, 뭐 문 장관 나타났고 노동자 파업, 엄마 네. 법과 원칙 해갖고 네. 하겠다. 그 장면이 또 연출되던데요. 그럼 법과 원칙 매번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사실 법 원칙 제일 안 지키지 않습니까? 가장 그 안 네. 지키는 사람 그 대상이 네. 누구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또 잊지 못해서 주가를. 그렇죠. 그 법을 위반하는 게 직급별로. 네. 높은 데서부터 가장 안 지키고 계속. 그렇죠. 장모님, 장모님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제일 잘 지키고 있어요. 맞아요. 서민들이 최고 심하게 안 지켜봐야 뭐 예를 들어 뭐 흡연이라든가 공공장소, 노상방뇨 이 정도인데 뭐 3만 원, 뭐 10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래도 아 내가 죄지었구나 생각하거든요. 죄지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예, 뭐가 심각해요? 여론머리를 자꾸 하는 거죠. 본인이 유튜브 찍고 말이죠. SNS 예. 찾아가서 하고 네. 자기가 약자입니까? 하소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정당에 또 여당에 또는 청와대에 반영해서 이거 이렇게 조정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파업을 왜 하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세적으로 나가서 명분 없다 하고 뭐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거부합니다 하고 유튜브 찍고 이게 호소할 일입니까?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법무부 네.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하지. 네. 아니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한직인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이요? 네, 땅값도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권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이 봤을 때는 노른자인데 선수가 생각을 잘 못하. 자꾸 회만 먹고 저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많이 초대되네. 오미카세. 오미카세 이런 거 많이 드셨죠. 오미카세 네. 이런 비싼 거. 그런데 네. 소장님 그 뭐죠? 대통령령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그러던데. 아니 근데 그 저는 이게 너무 선택적으로 파업에 대해서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예전에 뭐 의사 파업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근데 꼭 이렇게 노동자들 파업하면 맨날 법과 원칙하고 이걸 개시 명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노동자이지만 이게 이른바 그냥 본인들이 자영업이에요. 근데 노동 개시 명령을 자영업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나요, 정부가? 특이한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의사 파업할 때는 한 소리도 안 하고. 네, 한 소리도 안 했습니다. 한 소리도 안 했어요. 노동자들 파업하면 마치 사회가 끝장날 것처럼 네, 말이죠. 네. 어?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의사 파업의 명목이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명목이 공공의료 그 공공대학원에서 이제 정원 늘리겠다고. 아, 맞아. 네, 의사 정원 늘리겠다고 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지역에는 병원이 많이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서 네. 이런 의료진이 절실합니다. 근데 실제로 맞아요. 의사 수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강도의 노동에 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의사 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의사 수를 늘리는 것 같고 파업을 했고 그 당시에 의대생들이 의사 시험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별 이런 원희룡 장관 그때 한마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네. 전국철도 노조 파업, 그 다음에 노동자대 네. 이게 연결돼 있는데요. 이 민노총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또 축부라고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계를 끌어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자꾸 정치 투쟁이 아니라 대정권 투쟁이다 자꾸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최저 생계 보장인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연관이 되죠. 정책을 그렇게 쓰니까요. 그리고 아까 의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그 말씀드린 게 보면 지금 춘천의료원인가 이런 데 보면 네. 공공의료 쪽으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임금이 한 50, 60% 정도 돼요. 그래서 원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의사가 없으면 수련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수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시설인데 아무도 없어요. 지방은 그렇게 돼. 그런 면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때 파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무슨 뭐 횟집 여는 것도 업무 개시하면 개시해야 되는 거. 이거를 뭐 3천만 이하 벌금에 뭐 굉장히 세게 때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네. 그 실제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다면 오히려 산업계하고 조정을 시켜서 네. 이 설득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파업을 자꾸 엎어놓고 법과 원칙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시 명령 예 군사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시행령 정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 뭐든지 법률에 오히려 법과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시행령 위주로 가잖아요. 이것도 개시 명령 내리겠다는 네. 거거든요. 예,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저조하니까 네. 저조하고 여당 지지율도 저조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노동조합에서 파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정권을 응원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감성적으로 네. 뭐 저것들을 지네들이 안 지키면서 왜 그 그렇죠. 그 생존권 투쟁하는 네. 노동자들한테 저래 도대체 법과 원칙만 강조해 네. 이러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국민의힘 세력들은 항상 이런 파업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프레임을 딱 씌웁니다. 예를 들어 귀족 노조다 이러면서 노조 앞에 귀족을 붙여서 너네들이 지금 뭐 연봉 몇 얼마 받는데 왜 파업하냐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저는 이렇게 뭐 이거 해 빨리 이 지금 시작해 안 하면 너네 뭐 세금 때릴 거야 네. 뭐 때릴 거야 하는 게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무부처에서는 사실상 파업이 나면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라고 그렇죠. 정부가 있는 건데 그렇지.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네. 하면 그냥 명령하고 안 되면 네. 말 안 된다고 뭐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선소에서도 무슨 행안부 장관이 특공대까지 투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모든 폭력적으로 대한다. 가장 최소한으로 써야 될 국가의 공권력을 그냥 막 남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인가 그렇죠. 무슨 국민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은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 부서다. 그러니까 참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전 부채 사는 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는 주어야죠. 무슨 그렇지. 기업을 위해 공무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노동자가 없이 기업이 성립합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의 중요함을 가장 잘 압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없어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업가가 존경을 받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옛날 유일한 박사라든가 유한영 이런 분들 사회환원도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업가보다 우리가 더 기업가 또 자본가의 어떤 사용자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네. 정부체 산업화 주장하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실제 직장 폐쇄로 맞서는 사용주들은 많이 비판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나서 물론 대상 자체가 여기도 뭐 없기 때문에 국가하고 네. 대상하겠지만 국가가 직접 직장 폐쇄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면허 취소시키겠다, 해고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섭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서워, 잔인해. 아, 진짜.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시 명령까지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네. 하는 거에는
지금 어쨌든 이 물류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무역 수지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고 지금 몇 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부 이래 네. 이 정도로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것은 지금 거의 최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숫자가 계속 안 좋아지면 국민들이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꾸 수출이 안 좋고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상태를 보면 네. 이런 여론이 또 안 좋아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미리 선제 차단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상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상은 어떤지 좀 좋은 상 좀 주세요. 예. 한번 빡빡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은 보통 선행상이죠.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좀 뭔가 선량한 분 같지? 네. 얼굴에 다 나타나죠, 이런. 앞에 선악이. 네. 정부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악의적인 얼굴이죠. 네. 네. 올고준 슬리퍼상. 이기주 MBC 기자입니다. 올고준 네. 슬리퍼상? 네. 아, 그렇군. 슬리퍼만 신으면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그거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매점에서 파는 공식 슬리퍼라고. 네. 남들도 다 신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갑자기 용산으로 가면서 갑자기 도어 스태핑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어 스태핑 시간도 갑자기 들쭉날쭉 하니까, 기사 쓰다가 오셨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자실에 슬리퍼 네. 신고 있다가 맞아요. 딱 기자실에서 예, 예, 그럼요. 다 춘추관도 다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 예, 예. 과거 이제 춘추관 보면 거의 뭐 아침 새벽에 석관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 나옵니다. 5시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면 당연히 슬리퍼 신고 다녀요. 편한 복장도 편하게 하고 다닙니다. 대신에 뭐 풀을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대통령 실제 기자회견 뭐 몇 년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때는 선발에서 갈 때는 정말 다 정장 그렇죠. 딱 차려 입고 갑니다. 근데 사실상 이 도어 스태핑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백브리에요. 백브리핑이에요. 백브리핑. 그럼 백브리핑에는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그냥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보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편하게 와서 어떨 때는 일진들은 안 와요. 또 이진들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도 하고 편안하게 하고 우리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그 목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대통령이 현안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사실 본인의 출근 시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하던가. 기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술 깨서 일어나는 시간이 사실 도어 스태핑 네.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언제 맨날 옷 정장 갖춰 입고 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슬리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예의가 없다면 저는 예전에 구두 신고 앞발에다 올린 그게 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슬리퍼 안 신었나요? 그때는 구두 신었죠. 구두 신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족발열차. 족발열차. 사람이 앉는 자리에서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그게 예의가 없는 거지. 무슨 슬리퍼 신고 있었다고 예의를 예전에 대통령 슬리퍼를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응? 슬리퍼 싫어하시나? 아, 그러실 수도 있죠. 발이 뭐 안 예쁜가 보네요. 삼색 슬리퍼 싫어하면 또 그 독일하고 관계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아, 예. 참 제가 볼 때는 기자실에서 슬리퍼 신고 일하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왔다 그러니까 튀어나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왜 수영복 입고 있느냐 왜 그렇게 노출 심한 옷 입고 있냐 한국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자기가 양복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영장 같으면 그럼 무슨 누구 그 무슨 비대위원 누구 김종혁 비대위원 네 그렇죠. 이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었다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야, 아니 그러면 안 돼? 안 돼 되죠. 아, 실제 취지가 자유롭게 묻고 답해드릴게요.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늘 자유. 대통령 나타나면 딱 얼죽샤하고. 그러니까요. 질문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왕대하듯이 무릎이라도 꿇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을 언론을 통제하고 통제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나 청와대 직원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기자들은 대등한 관계잖아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나 말 안 들어? 내가 왕인데. 그렇죠. 이런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기주 대 이기정 붙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YTN 나처럼 열심히 좀 이렇게 잘 비비고 하면 좋은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당신 말에 슬리퍼 신고 악의적으로 뻣뻣하게 하니까 그런 거야. MBC도 민영화 해버릴 거야. 비행기 안 타는 걸로 끝날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안 태우는 거 아니야? 이제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문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간 게 문제인 거죠, 사실상. 그러면 대통령이 어떨 때는요, 자기가 듣기 좋은 질문이면 뒤까지 돌아봐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화이팅하고 외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뒤돌아서 웃고 갔어요. 근데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질문에 듣기 싫은 얘기니까 대답 안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악의적입니까? 왜 뭐가 악의적입니까? 악의적이라 그랬으니까. 거예요.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간 게 악의적인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와. 근데 하나 더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이 제가 또 동선 관리 전문 아닙니까? 아, 그러시군요. 동선 전문. 동선 전문이지 않습니까? 아. 그 이기주 기자가 뭐가 악의적입니까? 라고 물으자 윤석열 대통령이 뒤돌아서 획 뒤돌아서 가는데 저는 자세히 보면 그게 벽에 아니, 뒤통수에다가 악의적이냐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악의적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가요. 가는데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보시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홍보비서관이나 설전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그 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 문 같아요. 대통령 머리가 이따 갑자기 슉 내려가서 안 보여요. 그거 왜 그래? 그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거는 이게 벽 때문에 다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가면 이 머리가 똑같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네. 엄수가 쑥 없어져요. 아, 없어졌어요? 네. 왜요? 그 넘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냐라는. 충격받아갖고? 네, 그런 얘기도 돕니다. 아. 네. 그래서 이기정 비서관이 또 그것 보고도 놀래서 또, 뭐 이렇게 예의가 없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아니, 실제로.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러저러하게 악의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뭐가 악의적인가를 본인이 몰라. 모르는 걸 급질문하니까 당황한 거지. 아... 악의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돼? 저게 내용을 모르는데. 누가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라 그랬던 모양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계속 그렇게 급박하게 전개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티튜드가 네.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백브리핑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애티튜드보다는 내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컨텐츠 없는 정부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네. 이러저러하게 악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MBC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막을 왜 넣었냐, 왜 안 넣었냐, 비행기를 타지 마라. 네. 이걸로 그러다가 이제 그럼 민영화로 팔자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악의적이다는데 국민 누구도 무엇에 대해서 MBC가 악의적으로 했다는 걸 몰라요. 본인들도 몰라.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MBC는 미리 예전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나토 정상회의 갔었잖아요. 첫 순방이잖아요. 네. 네. 그때 김건희 여사 따라갔었던 그 그냥 일반인. 아, 맞아. 일반인. 민간인. 네, 민간인. 신 씨라고 신모 씨. 하는 그 네, 신모 씨. 그 사람을 탔다는 거를 보도한 것도 MBC였습니다. 아, 예, 그게 이 그게 시차기였어요. 아, 예. 이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어서 예. 6월 달에 6월에 기자상 탔습니다. 예. 그게 예. 아주 악의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게 어떠한 판단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굉장히 이 반응이 매우 민감하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MBC도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의 분이었죠. 거의 금기어거든요. 용산에서. 네, 금기어죠. 근데 그걸 MBC가 보도하니까. 네. 네. 그다음에 또 나온 게 그 PD수첩에 저희 그 대역 문제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역 표기 안 한 거. 그것도 김건희 여사 그렇죠. 관련된 그 경력 허위 이런 문제가 쭉 논문 허위 그 문제를 또 다루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스트레이트에서 나왔던 천공과 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의 관계가 아.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 도어스태핑은 멈췄어요. 그러면은 주말에 스트레이트를 봤었으면 월요일에 천공 관련해서 진짜 연관이 있었습니까? 라고 도어스태핑에서 물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유로 이거를 도어스태핑을 멈춘 거 아니냐라는 아. 추측도 강하게 듭니다. 하여튼 김건희 여사님에게 잘못 보이면은 무조건 아웃이구만. 무조건 아웃이죠. 어? 네. 그렇죠. 그 장경태 의원도 말이야. 네. 김경리, 김건희, 아 이름 잘 안 된다. 김건희. 김명신 여사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려우면. 아, 김명신 현재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뭘 네. 자꾸만 신기를 건드리면 고발 당한단 말이야. 네. 예. 아니 그 장경태 의원도 건드. 조명도 그게 아니 그러면 조명이 없었으면은 그 행위는 올바른 거예요? 역시 날카로워.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이게 실제로 원인 제공들은 본인들이 다 해놓고 맞아. 질문에 대답을 안 해서 악의적으로 갔었는데 그거를 지금 예의가 없다고 악의적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어린아이를 소품처럼 활용했던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명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딴 것에 괜히 다른 이슈를 덮어버린 거죠. 실제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예전에 이미 그 전과가 있었죠. 네. 나경원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가지고 계속 마케팅 활용하고 소인제 빙고 프로 비슷한 네, 네. 그리고 또 그 장애 아동이 있는 데인가요? 가서 공짜로 오빠 끼고 목욕시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빙고 프로나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의 장애해가지고 특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많았잖아요. 갑자기 없는 전공 만들고 말이 입학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랬다고 보고, 이번에 뭐 만약에 질문은 그렇겠죠. 그 김건희 여사 조명은 자연광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 하면 자연광이 맞다 뭐 아니면 그럼 자연광이면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천공수승하고 어떻게 이상한 한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대로 액팅을 하는데 무슨 디렉션 맞습니까? 아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라고. 못하는 건 뭡니까? 또 의혹이 계속 가득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 보여주고 있고 네. 단적으로 이제 이게 또 자신들의 통치를 대리인을 통해서 악의적 유튜버나 극우를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기주 기자 살해 예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정권의 무긴방조 아니라고 볼 수 없죠. 네. 경찰 조사해야죠. 그 올고주 슬리퍼상을 네. 받으신 이기주 기자께서는 지금 대통령실에 계속 출입을 하고 있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게 이 네. 사건 이후로 도어 스태핑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뭐,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선 가이드를 줍니다. 여기 기자단에게 네.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가이드를 주는데 저도 근무했을 때 보면 기자들이 엠바고 파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자단에서 스스로 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몇 달 출입 금지를 한다던가 등등의 조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질문에 대답 안 한다고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한 건데 그런 거는 기자단에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전혀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실에서는 분이 안 풀렸는지 기자단에다 오더를 내립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자단한테 어떻게 오더를 내립니까? 기자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출입금지 등에 뭐 이런 걸 하라고 등등등등 숫자까지 써서 내립니다. 그래서 기자단은 회의 끝에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저거보다는 안 내렸어요? 어떤 거? 앞으로 기자실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말 것. 뭐. 그것도 이제 붙여져 있을 수는 있죠. 슬리퍼 자제 요망 뭐 이렇게. 네. 아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장재원 의원처럼 그런 세부 조항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슬리퍼 안 됨, 특히 삼색 안 됨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 대처 자체가 졸렬하기 짝이 없는 네. 아주 그 쫌팽인 거죠. 아주 그리고 이게 지금 기자단들도 그걸 답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무리한 질문하지 말 것. 이게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기자단에 요구하니까 기자단이 억장이 무너져서 어이가 없어서 답을 안 한 거예요. 뭐 이따위 걸 답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질문을 잘 못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검열하게 만들게. 네. 그러니까 MBC도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됐을 때 잔뜩 기대했는데 1탄, 2탄, 3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보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서 MBC가 굉장히 비판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MBC가 품격도 있고 말이지 자제할 줄 아네 이 사람들이. 네. 야 이게 참을 줄 아네. 참언론이야.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제 안 하고 날리면부터 막 나가기 시작했다. 네. 이거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MBC 뭐 민영화 이야기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민영화 시키고 없애버려요. 방문진법을 네.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네, 방문진 네, 70% 네. 맞아요. 네. 근데도 그 박성주 간사인가 네. 그 사람은 뭐 민영화 하겠다고 뭘 내용도 모르면서. 뻥카야 뻥카. 네. 네. 협박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민영화 하겠다. 네. YTN 너네도 조심해라 이거죠 지금. YTN도 곧 민영화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닥치는 대로 해. 그냥 네. 해봐. 응? 겁이 없어요. 겁이. 왜 그렇죠? 왜 겁이 없어요? 이 그러니까요. 정권은? 응?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아, 촛불에서요? 네. 아니 5년 대통령 정권 그거 뭐라고 겁이 없어요? 이 정부는. 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국민 무서운 예전에. 줄 몰라 정말. 네. 언론 무서운지도 모르고 여론 무서운지도 모르고 네. 정치인들은 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 나는 그냥 나갈게. 네. 그냥 정치란 영역에 사실상 처음 한 게 대통령이란 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사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른바 네. 이런 통치행위, 정치행위란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듣기 싫으면 네.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 압수수색하고 국민과 싸울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과 조정의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이 없고 네. 나는 조사한 사람, 넌 나쁜 사람.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캐서 어느 정도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네. 있어 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지가 네. 결국은 이제 무모한 권력이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무능하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잖아요.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네. 이쪽은 남들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게 돌아갈 리가 없죠. 그렇죠. 항상 상대는 나 파트너고 아 그쪽 생각은 이렇고 나 이런 생각인데 합리적 조정은 뭘 할까요? 전쟁 대신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안 그런 거냐 총칼 들고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발상이 안 나오고 이게 정권 실세가 그러니까 장제원 지금 좀 전에 있었던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참 더 웃기는 거야. 이 원희룡 네. 장제원 또 이기정 비서관 뭐 김종혁 비대위원 기타 등등 다 네. 그냥 뭔 사건만 터지면 그냥 윤석열 보호하기 네. 위해서 그냥 그 충성하는 거지. 네. 나는 이렇게 네.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야. 충성 경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대선 후보도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올려놓은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서 또 자기네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냥 또 대통령 네. 권력 가졌으니까 네.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네. 뭐 아첨하고. 아첨하고.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내년쯤에 어느 날에는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70대 네. 이상으로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면 그게 실제 내가 체감하게 되면 그게 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 지지율도 흔들릴 거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국민의힘에서 손절을 하지 않을까. 네. 본인도 그렇죠. 총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권력이 무서워 보여서 자기 밑에 다 벌벌 떠는 것 같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복병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요. 뭐 예전에 있었던 뭐 DJ 비연합처럼 그런 게 안 갈이란 보장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가 여당이지만 여기 있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야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10% 이하로 빠지면 이 비전 없는데 핵관에서 뭐 하겠어. 그러면 저쪽에 차라리 DJ 비연합 할 때처럼 김종필처럼 총리 받는 게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뭐 예를 들어 제스처를 던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여지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정권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리면 되는 줄 네. 윤석열 차는 곧 멈춰질 겁니다. 달리면이 아니라 달리면이군요. 네, 달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일부에서는 장관이 아니라 대부분 가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MBC는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응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월드컵은 MBC로 보자. 맞아, 저도 MBC만 봐요. 예, 그래서 시청률도 아마 MBC가 제일 높게 계속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월드컵 MBC만 봐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MBC가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자꾸 맞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MBC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축구 중계도 MBC가 제일 재밌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때 MBC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SBS와 KBS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네, SBS, 그런 KBS 기자분들도 MBC 기자처럼 하면 네. 돼요. 싸우면 돼. 네. 질문을 잘 하면 돼. 네, 질문을 잘 하시면 돼. 왜 질문 안 하는 언론은 물으라고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맞아요, 기자는. 네. 질문도 하고 물어 뜯기도 하고 둘 다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하여튼 뭐 금요일 날 하여튼 한 주간에 있었던 인물들. 이번 주에는 좀 선행 인물도 해주셔서 이기주 기자 네, MBC에 네. 그 리포트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아주 기자더라고요. 그렇죠. 딱 보니까 예, 기자가 예. 딱 부러지게 하더라고요. 아주, 네. 아주 이런 멋있습니다. 정의에 입각한 기자들이 아주 젊은 현장 기자들이 살아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좀 아무래도 그냥. 네.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현장 기자들은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MBC의 이기주 기자를 올고준 슬리퍼 상어를 네. 우리 두 분 심사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어저께 밤 늦게까지 축구 보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고 또 채팅방에 응원글 올려주시고 박수 쳐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도 4시부터죠 촛불집회가요? 네. 네, 시청 앞 광장에서 네, 네. 네, 우리 다시 또 힘을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요. 그날은 아마 그 촛불집회 때 연단에 올라가셨던 여성 의원 한 분 계시죠? 유정주 의원. 아, 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이 특별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어디에 특별 출연? 8시에. 안 가르쳐줘요.
어제 치고 어제 치고 같이 마세요. 예,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서울소리와 실제 친하지도 않고요. 예. 오늘 뭐 제작진 내부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편한다고 하니까 예. 다음 주부터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MBC한테 하는 거 뭐가 달라? 방패 이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타지 마!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슬리퍼 신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악의적이십니까? 운동하시는데요. 아니 오늘 굉장히 차라리 막, 저를 민영화시키십시오. 굉장히 막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앞에서 거울 앞에서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저를 좀 다른 곳에 팔아주십시오. 민영화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오마이뉴스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수형 요즘 모양 너무 그냥 오마이뉴스에 뭐로 나가십니까? 오마이뉴스 그냥 뭐 네. 대담하러 대담 세요. 아, 저는 뭐 잘 친하지 않은 서울의 소리와 네. 오후 1시 시사 노래 교수 아침 말씀하신 MBC 언론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곡은 네. 크라잉넛의 말달리자를 막달리자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